자, 이부터 간다. 그러고 보니 아까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괜찮았습니까? 뭐예요?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당신들 얘기가 아닙니다. 미추리기 검사님은 괜찮습니까? 그러고 보니 좀 지나칠 정도로 지진을 두려워하던데. 아까 지진은 조금 강했으니까 말입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신들은 내일을 대비해 밥 먹고 푹 자길 바란다. 그럼! 무슨 소리죠, 나로도씨? 미추리기 검사가 지진에 약해요? 글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 우리가 함께 했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뿐. 그 미추리기는 전학을 갔다. 대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계속. 자, 이제 재판이다. 예? 따닥따닥따닥따닥. 12월 26일 오전 9시 4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카르마? 그래, 카르마 공감사. 지난 40년간 아직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정말 기적같은 삶 그 자체지. 한 번도? 그는 유죄 판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무슨 짓이라도 하지. 왠지 너와 닮았군, 미추르기. 뭘 모르는군. 그는 정말로 뭐든지 한다. 두려운 사람이지. 증거를 조작하는 듯한 남자가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그 밑에서 검사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았지. 뭐라고? 나보다 100배 더 사악한 남자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럼 미추리기씨 스승님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뭐 그런 셈이고. 너무하네요. 귀여운 제자를 유죄로 만들려 하다니. 아, 그게 아니라 일부러 받아서 미추리기씨를 무죄로. 말했잖아. 그는 지난 4년, 40년간 저 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나보다 20배 더 사악하지. 최악이네요. 내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다. 나로 따지자면 치로씨 같은 사람이군. 치이씨라고 하니. 저기, 왜 그래요? 이럴 때야말로 치로씨의 힘을 좀 빌리고 싶은데 말이지. 안 돼요. 노력은 해봤지만 언니한테 닿질 않아요. 닿질 않아? 요새 수행을 계속 쉬었더니 영영이도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곤란하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말이야. 미안해요. 어떻게든 노력을 해볼게요. 부탁할게. 뭘 소근대고 있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슬슬 시간이 됐군. 가볼까? 오늘 뭐 있니? 그러게. 내 동생은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 되더라. 지금부터 미추리기 레이지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변호처 준비되었습니다. 저기, 카르마 검사 준비는 어떻게? 어리석은 놈. 준비도 없이 임원께서 여기에 서 있을 리가 없잖아. 예, 죄송합니다. 뭐야, 저 자세는? 그럼 사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 그 밖에 또 필요한 것이 있나?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서 증인을 불러드리기로 하죠. 뭐랄까, 격이 달라요, 저 사람. 싫구만. 저런 자 상대해야 되는 건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토노코 길이 형사를 부르게. 이토노코 씨로군. 먼저 사건 설명부터 하도록 하지. 네. 이토노코 씨,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기 평면도를 봐주셨습니다.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 심야 자정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호수 중앙에 보트가 한 대, 보트 위에는 두 명의 남자, 오전 0시 10분경 여기서 야영을 하고 있던 여성이 두 발의 총성을 들었습니다. 보트는 보트 대여점 방향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 평변으로 걱정이 첨부했다. 그다 체포됐을 때 상황을 증언하도록. 잠깐만요, 카르마 검사. 뭔가? 일단 이 법정에서 죄가 진행을 맡고 있으므로. 내 녀석이 할 일은 단 하나. 그 나무망치를 두들기며 유죄라고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뭘 안 했단 거야? 증언 시작. 추궁을 해봅시다. 오전 0시 30분 지나섭니다. 경찰서에 한 남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차로 현장에 급히 달려갔고 거기서 우린 미추르기 검사와 만났습니다. 설마 미추르기 검사가 수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호수에서 남자의 사체가 발견되고 결국 미추르기 검사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문을 하도록 변호사. 신문 시작. 추궁을 날보죠. 한 남자. 남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당신은 이렇게 말했죠. 야영을 하고 있던 여성이 두 발의 총성을 들었더라고. 이게 있어. 예. 그 여성과 신고한 남자는 다른 인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격자는 두 명 있었던 것. 두 사람의 증언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서 말이야. 오늘은 야영을 하고 있던 여성분을 모셨지. 야영을 하고 있던 여성은 나 아침이시겠지? 형사, 그리고 어떻게 되었지? 우리는 너구나. 천장에 급히 달려갔고. 그래서 우린 미추르기 검사 만났다. 추궁. 그때 미추르기 검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공간이 보기엔 침착해서 도저히 살인 같은 건. 형사, 주관적인 의견은 발언을 삼가하도록. 대체 형사를 몇 년이나 했어? 의미가 있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뿐이다. 네. 나 참 일일이 EJ가 많은 검사라고만. 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어째서 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걸 우리 경찰과 검사는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사, 적당한 증언은 하지 말라. 신뢰관계라고 애들 장난이 아니야.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잘못 체포하는 경우나 줄여라. 이토록고 형사, 엄청나게 의기소침해졌구만. 어서 증언이나 계속하도록. 남자체가 발견되었고 사체에서는 어떤 의사가 나왔습니까? 사체에서 종알 한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게 치명상입니다. 재판장, 그 단안을 제출하지. 다행히 뼈를 비껴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접수를 하겠습니다. 권총 탄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주에서 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흉기? 권총입니다. 중인,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증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게 결정적입니까? 헤. 우와! 미추르기가 꼭 닮은 기분 나쁜 웃음. 보트에서 발견된 권총에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미추르기 검색 오른손 지문이 확실히. 무엇이라? 저 정석! 정석 가시오! 흉기에 미추르기 검색 지문이 남아있었습니까? 어, 네. 재판장, 이것이 문제의 흉기다. 접수하겠습니다. 권총 데이터. 근데 저 총에서 발사됐다는 법이 없잖아. 알겠나. 이것으로 흉기인 권총과 탄환이 모두 모였다. 형사. 네. 사체에서 발견된 탄환은 그 권총에서 발사된 것인가? 네, 탄환의 선조운이 그 권총과 일치했습니다. 저기요, 나로도씨? 뭐예요, 그 선조운이란 게? 이건 얼락군. 이 자리에선 선조운도 모르는 아무추어가 있었다. 이쪽을 째려보고 있어요, 나로도씨. 할 수 없군. 설명해주지. 재판장, 부탁하지. 제가요? 선조원이란 권총의 지문 같은 것입니다. 권총에서 발사된 탄환에는 반드시 성신에 의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 상처를 조사하면 탄환이 어느 곳에서 발사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장에서 발견된 탄환은 틀림없이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다. 이 피고인을 지문이 잔뜩 묻어있는 권총에서 말이지. 정숙하시오, 정숙! 큰일이군. 이래서야 미추리가 썼던 것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 어떤가, 재판장? 거의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솔직히 말해 이 시점에서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도 궁금하다고. 알았다. 그럼 이 몸께서 조금 피곤하니 여기서 휴식을 취하지. 증인은 그 후에 부르도록 하지. 휴식은 10분이면 되겠지, 재판장. 네? 뭘 하고 있나? 10분간 휴식이다. 그건... 어서 그 지저분한 나무망치를 두드리도. 네! 그럼 여기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괜찮을까, 이걸로? 저런... 여기에선 다 검사들이 양아치야. 12월 26일 오전 11시 9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미추르기 어떻게 된 거야? 흉기를 쓰인 권총에는 니 지문이 묻어있다잖아. 게다가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를 쏠 수 있던 건 이 사진 쪽에 남자밖에 없어. 분명 이 보트에 타고 있었던 거 너야? 그래, 그건 나야. 이럴 수가. 하지만 믿어줘. 난 쏘지 않았어. 그러면 대체 누가? 그걸 잘 모르겠어. 몰라?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갑자기 바로 앞에서 총소리 들렸어. 그리고 남자는 보트에서 떨어졌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스스로 자신을 쏜 것이 아닐까. 자살이란 얘기야?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요이. 뭔가요? 시로씨는? 미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루도씨, 역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언니를 부를 수 없는 저 같은 건 의미 없는 건가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도 할까? 아니야, 그러면은 상처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니까 열심히 도우려 한다는 것은 잘 알아. 그 마음만 해도 애써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나루도씨. 전 변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국에 살면서 영혼도 불러야지 못하고.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있어. 나도 말이야 지금 운 좋게 해나가고 있지만 그 운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니까 말이야. 정말요? 나루도
불길한 소리 하지마. 심장이 나쁘다. 이런. 그럼 재판을 재개합니다. 가르마 검사 증인을 부탁합니다. 예. 네. 여라 오사와기 나치미를 입정시키도록. 오사와기 나치미, 대학 연구생이라 했던가? 네. 그럼 바로 사건 당일 밤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일절 생략하도록. 알겠나? 워셔, 당신 그 태도는? 알겠나? 아, 그려. 알았단께. 저 그럼 증언을 부탁합니다. 증언 시작.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지. 지는 차 안에 있었는데 호수에서 빵 하고 큰 소리가 나서 말이지, 창밖을 보니 보트 위에 두 남자가 서 있었어. 그때 다시 한번 소리가 났네. 호수 위에는 틀림없이 그 보트밖에 없었지. 그걸로 됐네. 재판장, 저 여자는 마침 그때의 상황을 촬영했다. 그 순간의 사진이다. 접수하도록. 이건 정확히 총을 발사한 순간이 적혀 찍혀있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보내겠습니다. 증언에서 말한 대로 발사한 순간 호수 위에는 이 보트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즉, 발사할 수 있었던 건 함께 보트에 타고 있던 남자, 바로 미츠루 레이지밖에 없지. 정숙하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어떤가, 재판장? 이걸 결정적이로군요. 저의 망설임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미츠루기 레이지에 대한 판결을.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직 제 신문이 남아있습니다. 신문? 신문이고 뭐 증거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 소용없다. 아니면 내놓으면 지금 증언에서 무언가 모순점을 발견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문을 해보실까? 하지만 만약 가당치도 않은 주국만의 대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법정 모동죄를 적용시키도록 하겠다. 저기 나로도씨, 법정 뭐라고요? 모독죄, 뜻을 알겠지? 어렴풋이. 근데 어때요? 아까 그 증언에 모순된 부분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야죠. 그치. 한 군데 이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단해요 나로도씨. 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럼 저 검사의 도전을 받아주자고요. 자신 없지만 세이브 한번 하고 갈까? 그러자. 알겠습니다. 신문을 하겠습니다. 좋아.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세이브 한번 합시다. 세이브. 밤 두 번 울린 게 제일 이상하네. 그렇지. 차 안에 있었다. 빵하고 큰 소리가 먼저 났어. 보트 위에 남자 두 명 있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추궁을 한번 해볼까? 그때는 보았습니까? 발사한 순간을? 뭐 기야. 있어. 변호인은 아무래도 좋은 것만 계속 묻고 있다. 모순을 지적하시지. 자, 어서. 가르마 처자, 나와 증인 이야기 못해 막으려 꿍꿍이로군. 도대체 왜? 여기서 제시를 해야겠다. 제가 어차피 막으니까. 두 번 발사했다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탄환을 맞아 사망. 그 전 것도 이거 말고 한번 소리가 나서 나왔다라는 것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빵하고 소리 났다는 거? 어. 그
빗대는 호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만. 지가 호수를 본기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라. 이 범께서 무슨 점을 지적해라 라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정보 수집을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러면은 큰 소리가 났다. 그때 다시 한번 소리가 났다. 틀림없이는 틀림없이 그 보트밖에 없었다. 미안해 다로씨, 언니가 있었다면. 마엘과 언니를 부르지 못해서 미안해한다. 차 안에 있었다. 빵하고 큰 소리가 나서 말했다. 청와권의 보트 위에 남자 두 명이 있었다. 빵 소리가 났는데 두 명이 있었다? 이거? 뭘 제시하지? 다음 건 뭐야? 아, 사진기구나. 다시 한번 소리가 났는데 틀림없이 그 보트밖에 없었다고? 두 남자가 있어. 빵하고 소리가 나서 보트에 남자 두 명이 있었다. 근데 다시 한번 소리가 났다. 틀림없이 그 보트밖에 없었다. 빵하고 소리가 나와서 나왔는데 두 명이 있었다는 거? 그 빵하고 소리가 났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탄환이 두 발이어야 되니까 탄환? 두 번 썼다는 게 뭔가 모순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디에서 제시해야 되지? 다시 한번? 그때 제시 탄환? 탄환이 두 개여야 되잖아. 충기의 권조와 선조원이 일치했다. 탄환? 뭐 할 수 있는 게 탄환밖에 없잖아. 총으로 두 발 쐈다는 건 좀 애매하지 않아? 여기 있다! 세 발 발사했대, 세 발. 그러네. 지금 지네 발은 명백히 이상한다! 유감이지만 내게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군요. 알 수 없군요. 변호에게는 별점을 주겠습니다. 내 착각이었던 건가? 여기가 아니야, 딴 데야. 딴 데야, 딴 데. 다시 한번 소리가 났네. 그 보트밖에 없었다. 빵하고 큰 소리가 나서 말이지. 어디서 대시를 해야 되지?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쓴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낸 게 다시 한번 아니었어? 뭘 다시 한번? 아니, 다시 한번 났다에다가 제시를 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했지. 그럼 그 다음 거? 그 보트밖에 없었다. 여기다 총을... 총을 하는 게 맞나? 뭐 말이 안 맞는데, 이러 그럼 첫 번? 첫 번 빵 소리? 빵 소리가 났다? 여기다 제시해야 돼? 그럼? 해봅시다. 재판장님, 지근지근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명백하게 전기 모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런 얼굴에 말해봤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기각합니다. 재판장 기분이 나빠진 것 같군. 어려워. 남자 두 명이 있었다. 아까 이거 추궁했었나 이거? 안 했어 이거.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두 명이 있으면 안 되잖아. 빵소리가 났는데. 확실히 보았습니까? 두 명의 남자? 사진을 거기서 확실히 찍혔지? 어쩌지? 더 추궁해본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는 사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보안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야 물론. 증인은 보았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사진도 있다. 자, 어서 지적해보시지. 그 잘난 모순을 말이야.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게 이거지. 그러면 여기다 사진을 제시하자. 딱 표면도 말고. 평면도 한번 볼 수 있나? 평면도? 볼 수는 있지. 아까 그건데 이거
사진을 제시해 보자. 이 증거품은 지금 증거의 모습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품과 지금 증거는 어떤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관계없나요? 역시? 아이, 틀렸네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 좀 더 확실히 생각하는 게 바라시길. 뭐지? 어렵다. 뭔가 사진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보트밖에 없었다는 게 사람이 없었다는 건가? 틀림없이 그 보트밖에 없었지. 여기다 사진을 제시해야 돼. 한번 해보든지. 지금 바로 이 제품 데이터 모순됩니다. 아 이거 아니다. 어디가 말이죠? 딱히 이 사람 보면 너무 망했네. 아 그런가요? 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좀 더 신중하게 말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아니었나 보고. 큰일 났는데? 뭔가 추궁을 더 해야 되나? 추궁을 다시 할까? 여기다 추궁을 해보자. 이거 확실합니까? 아 틀림없단께. 아무래도 상당히 자신 있는 것 같군. 더 추궁해보자. 어째서 그렇게 자신 있는 건가요? 기야 뭐 호수를 구석구석까지 봤으니까. 호수를 구석구석까지 봤다고? 마치 보트보다는 호수 쪽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군. 낙침신 당신! 변호사 증인은 이미 대답했다. 충분할 정도야 말이지. 이상 질문에는 의미가 없다. 기각. 아 저기 그건 제가... 기각하면 되겠지. 어, 네. 큰일이다. 어쩌면 좋지? 모습도 딱히 전혀 보이지가 않아. 미안해다 로도시. 언니가 있었다면... 마열로 언니를 불러야지 못해서 미안해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나 추궁을 다 해봐야겠어.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란 건?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이미 크리스마스였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아마 모순점을 지적하기로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계속 해주십시오. 아 어렵다. 차 안에 있었다. 그 장소에서 야영하고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는 대학 연구원 아닌가. 연구했을 사진을 찍으려 한 거지. 아까 전부터 아무래도 불명확하단 말이야. 더 추궁해본다. 아침이 씨, 연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증인은 왜 그 장소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질문을 기각하겠다. 어, 아니요 아니요 그걸 결정하는 건 접니다. 그럼 기각을 하도록. 질문을 기각합니다. 아이씨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그만. 이제 충분합니다 나로도 씨. 아무래도 당신은 모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지만 약속은 지켜주실까? 변호인 더 이상의 발언에는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법정에서 퇴장해야만 한다. 그래도 좋나? 나로도 씨? 역시 나침 씨의 증언은 좀 이상해요. 분명 뭐랄까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하지만 발언하지 못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이 시점에서 재판은 충분히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피고인 판결을 내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미추리기 레이지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지금 바로는 어느 분이? 저입니다! 마요이! 무슨 일이죠? 화장실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나침씨, 당신의 증언은 역시 이상합니다. 술을 보고 있으니 어떤지도 애매하고 미추리기 씨를 봤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들을 말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다고요. 나침씨! 당신은 정말 미추리기 검사를 똑똑히 본 겁니까? 미추리기 검사가 권총을... 그만두십시오! 변호 측의 발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답해봬요, 나침씨! 뭐셔,
사람을 악당 취급하는겨? 나는 봤지, 미추르기를 똑똑히 말이야. 거기까지다. 재판장, 법정 무동죄로 변호사를 퇴장시켜라. 어, 알겠습니다. 약속 약속이니 어쩔 수 없군요. 경비, 나보는 일시를 구속하시오. 복동 모조죄에 따라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